안녕하세요. 오늘은 색종이로 움직이는 물고기를 접어볼 거예요. 바로 움직이는 물고기 접기 놀이인데요. 우리 아이들과 물고기를 접고 움직여보면서 소근육을 발달시켜 볼 거예요.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색종이, 풀, 가위가 필요해요. 그럼 색종이 물고기 접어볼까요? 좋아하는 색의 색종이를 골라 세모 모양으로 반을 접어주세요. 색종이를 펼쳐서 가운데 중심선에 맞추어서 양쪽으로 작은 세모를 접어주세요. 색종이를 펼치고 다시 반으로 접고 선을 확인한 후에 가위질을 내주세요. 색종이를 다시 펼쳐서 끝부분을 잡고 겹쳐 붙여주세요. 이제 물고기 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색종이를 동그랗게 오려주세요. 이제 물고기 입으로 붙여주세요. 지느러미는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하트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두 개 만들어주세요. 하트 모양 중 하나는 선을 따라 반으로 오려주세요. 지느러미가 될 거예요. 지느러미는 풀로 묻혀서 양쪽에 붙여주세요. 하트 모양을 물고기 끝부분에 붙여서 꼬리를 만들어주세요. 다음은 물고기의 입을 살짝 오려주세요. 움직이는 물고기 완성! 색종이로 물고기를 접고 바닷속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또 움직이는 물고기처럼 신체를 움직이면서 신체 활동도 즐겨 보세요. 우리 아이들과 움직이는 물고기도 접고 놀이하면서 즐거운 직콕놀이 시간 보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